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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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아. 어, 우리 멍멍이 이름나 이름나. 아이고, 이쁜 우리 멍멍이가 날 찾아줬구나. 어, 여기 어디야? 어디로 하지? 여긴 어디야? 완전 무서워 여기. 어, 동전이다 동전. 여기 지하실. 어이! 어이! 안에 뭐가 있는데 여기? 어이! 뭐야 깜짝아! 너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아, 귀여운데. 배고파. 뭐야, 들어가 보자. 어, 여기 차고야, 차고. 왜? 너 자꾸 이럴 거야? 야, 거기 뭐가 있어? 어, 이건 뭐야? 이건 진공청소기 아니야? 아하하! 귀신을 다 빨아버린다는 진공청소기 아니야? 아샤샤! 이 자식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 어, 운이 좋게 이렇게 무기를 구했어. 우와! 쓰레기통 뭐야? 어, 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지지지. 뿌잇! 어? 내 친구들 얼굴에 다 X를 해놨어! 아, 나 빼고 다 잡힌 거구나. 잡아간 사람 얼굴에 다 X를 해놓은 거야. 뭐야, 이 자식들. 나 혼자 남은 거야? 어? 나 못 나가게 저렇게 막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랬는데! 아, 뭐야, 쟤 똥꼬 닦고 있어. 들어. 에이! 어, 뭐야, 못 나가나봐, 절로. 오기라기. 오예. 어, 한 놈 더 있어. 뭘 또 휘파람까지 불고 그래? 이젠 너 혼자 오지. 이헤헤. 자, 애들이 온다고 여기 하트가 있었는데. 먹었어, 못 먹었어? 오케이, 받아라! 유후! 오케이, 다 무찔렀어! 야야! 어, 저기 뭐 열어봐야겠다. 뭐야, 글로 올라오라고? 기다려, 거기. 여기도 이게 있었잖아. 어, 키다. 오케이. 뭐 어디에 있을진 몰라도. 그래, 제대로 온 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우오, 돈 봐, 우오, 다 내꺼. 돈 다 내꺼. 어, 보석을 모아야 되는 거구나. 자, 날 왜 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저기 뭐 반짝이는 게 있는데, 저쪽에? 우와, 보석이다. 어, 마우스. 어, 거미. 가보자. 어, 우리 열쇠 아까 그거, 아. 아,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어, 우리 박사님도?
우리 박사님! 안경 봤어! 어떻게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해야 돼? 일로 가? 어디가, 어디가? 거기로 가라고? 제가 들어갈 수 있어? 문이 잠겼어. 열쇠 찾아야 돼. 오. 여기는 무슨 옷방인가 봐. 오케이. 어? 보석이 그냥 자동으로 나왔네? 아끼다끼. 요호! 어?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있는데? 오케이. 어, 키 찾았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리링. 오. 뭐지? 어어. 깜짝아. 이거 열어보라고? 어? 저거 뭐지? 어어. 아하! 뭔가 전구인데. 어, 새로운 무기야. 오. 어? 아, 액자에 갇힌 애들을 풀어줄 수 있나 봐. 어, 우리 멍멍이는 다 알고 있네. 오. 오. 그렇지,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오케이. 이때 돈이구나. 오, 이거 청소부가 돼야겠는데. 청소부가 돈을 엄청 많이 버네. 아, 멍멍이. 안경 박사님 구해주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똑똑한 멍멍이 같으니라고. 하하하. 안경 박사!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귀여워. 알았다 박사. 누군가 했더니 루이지군이었구만. 그런데 자네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겐가? 아니세, 그건 아무래도 좋구만. 아무튼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자, 루이지군, 나를 얼른 여기서 내보내주게나. 이 호텔은 흉포한 유령 주성이라네.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떠나자고. 네네, 안 돼요, 안 돼. 왜, 자네 동료들이 모두 붙잡혔다고? 하하, 그러니까 동료들을 버려두고 혼자 갈 수 없다는 건가? 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 친구들을 생각했다고. 정말이지, 손이 많이 간다니까. 자네의 그런 면은 변하지 않았구만. 할 수 없지, 내키진 않지만 이 알았다 박사에게 생각이 있다네. 알았다 알았다. 루이직은 우선은 날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나? 자네가 메고 있는 신형 유령 싹싹은 내 차에서 꺼낸 물건일 테지? 아, 그 핑크! 그래, 지하 주차장이라네. 한시라도 빨리 출발하세. 오케이, 알았어요. 박사님 데려다 주고 다시 오자. 어서 오시오. 루이직은, 자, 저쪽을 좀 보게나. 어,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 하면 지하까지 순식간이지. 자야, 유령의 눈을 피해 서두르자고. 오케이, 알았어요. 야, 이거 비켜. 오호, 루이지군, 이것 좀 보게나. 돈일세, 돈. 이럴 때일수록 돈이 중요한 법. 돈만 있으면 유령도 부릴 수 있다지? 잔뜩 모아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세. 자, 마음하고 그럼 모으게나. 어, 돈이 쓸모가 있나봐. 어디 뭐 살 수 있나봐.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이쿠, 엘리베이터 버튼이 죄다 뽑혀 나갔구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명문이지? 아이고, 지금은 고민해도 소용없지. 지하 1등 버튼을 눌러, 꼭 눌러보게나. 눌러. 지하 1층, 1층 버튼 눌러. 네, 헤어스타일 완전 마음에 드는데, 저 알았다 박사? 아, 나도 저렇게 할까 머리를. 하하, 그나저나 내가 갇혀 있던 2층에 자네 동료들의 기척은 없었다네. 더 위층으로 끌려갔나?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이 필요하겠는데.
알았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구해야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자, 박사님 차가 주차장에 있지? 어이, 깜짝아! 이야! 뭐야, 자꾸 비웃어! 오, 보석, 보석, 보석. 나이스. 아하하우. 여기 주장이었나? 그런 거 같지? 여기 차 마크 보이지? 뭐, 여긴 아까 아무도 없었는데? 야, 너 가면 벗으니까 다 유령이었어. 이 자식들. 아, 루이지군, 난 도망가 있겠네. 야, 너 설마 그거 나한테 집어 던지려고? 오, 야. 유령이 물건을 만질 수 있다는 건 꽤 레벨이 높은 유령인데. 어디 갔나? 오케이. 아, 요걸 막는 거구나. 얘가 지금 가방으로 막는 거야. 어떡하지? 이때 해야지. 그렇지. 요렇게. 예. 가민. 어이, 뭐야? 오케이, 바리. 오키도키. 저건 엘리베이터 버튼이잖아. 어, 1층하고 5층을 갈 수 있게 생겼어. 우후! 하하하, 1층하고 5층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아닌가? 설마 유령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그런데 두 개밖에 없구만. 나머지 버튼 다른 유령이 가지고 있으려나? 뭐, 아무튼 내가 내 차로 가도록 하지. 재밌는 걸 보여주겠네. 따라오게나. 하. 그래요. 가봅시다. 박사님한테 가봅시다. 어? 뭐 아직 박사님 차 핑크핑키. 차차차차. 어, 이거 뭐야? 가스 버너야? 돈 터치 만지지 말라고. 와와, 야, 뒤로 불러나. 이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어? 알았다. 자, 보자고. 오. 가까이 가지 마. 우와! 아이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커졌지? 알았다, 박사가 진짜 뭘 알긴 아나봐. 오. 우와. 박사님, 나 들어갈 수 있어? 우와. 엄청난데? 알았다, 박사의 작업실이군. 내 영국 기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이것은 내 천재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냉난방 시설을 갖춘 아주 튼튼한 이동식 연구실이지. 아, 이런 날에 대비해서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어.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이 호텔에 있는 이유? 거긴 아주 깊은 사연이 있네만 간단히 말하자면 함정에 빠진 셈이지. 어느 날 이 호텔이 오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이 도착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은 귀중한 유령 컬렉션을 나에게 넘기겠다지. 뭐야, 나도 초대장 받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유령 연구가의 피가 어찌나 들끓던지. 그래서 냉큼 초대에 응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이었지 뭔가. 그들에게 붙잡힌 나는 약속과 반대로 내 소중한 유령 컬렉션을 뺏기고 말았어.
아, 거기에 자네가 고생해서 붙잡아준 유령도 있었는데 말이야. 특히나 킹북그. 내가 제일 아끼는 컬렉션이었는데. 아, 나 킹북그 벌써 만났어요. 뭐? 킹북그가 벌써 풀려났다고? 아, 그 호텔 오너의 지식은 도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루이지군이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활약해 줄 수밖에 없겠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령 컬렉션을 되찾아 주게나. 좋아, 그럼 루이지군 여태 붙잡은 유령을 나한테 넘기게. 그래요, 박사님. 그래, 이렇게 유령을 차례차례 붙잡아서 다시 이 연구기지로 돌아오면 된다네. 자네가 붙잡아 온 유령은 갤러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두겠네. 고마워요, 박사님. 어? 왜 그러나, 루이지군? 혼자 멋대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말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래, 자네 동료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아, 내가 그만 깜빡했구만. 자네가 이 추상적인 호텔을 탐색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네. 좋아, 이 일이 이렇게 되니 있으니 자네에게 우선 내 위대한 발명품을 하나 사해주지. 빠밤! 이름하여 비 어츄얼 북그, 줄여서 VV라고 BB라고 한다네. BB. 이거 뭐예요, 박사님? 새빨간 화면이 멋스러운 최신식 비주얼 리얼리티 장치지. 이게 상품화되면 분명히 데이트할 거야. 헤헤헤. BB를 사용하면 나와 언제든지 통신할 수 있다네. 뭐 나중에 통신 테스트라도 한번 해볼까? BB를 들여다보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나. 자네 현재 목적지도 표시되니 보탬이 될 걸세. 그리고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 더 있네. 바로 이것이지. 이건 뭐예요, 박사님? 루이지군, 이 모니터 디바이스를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해주고 와주겠나? 엘리베이터에?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해주겠네. 좋아, 그럼 얼른 엘리베이터로 향하게나. 잘 부탁하네, 루이지군. 호텔 탐색. 이거 엘리베이터에 달고 오자. 자, 이걸 달아달라고? 오구,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아이고. 오? 예. 어어. 얘도 이렇게 커졌어. 알았다, 박사. 짱인데? 루이지군, 잘 설치해 주었군만. 이 디바이스는 엘리베이터에서도 플로어의 지도 데이터를 뽑아내서 모니터에 표시해 줄 수가 있다네. 편리하지? 자, 그럼 얼른 조금 전 획득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패널에 끼워 보게나. 이거 말이죠. 이거 뭐야 얘네. 이 버튼에도 유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새로운 플로어도 볼 수 있게 되었구만. 그리고 놀라지 말게나, 루이지군. 이 디바이스는 VB와 연동되어 있어서 지도 데이터는 VB로 자동 정선되고 자네는 어디든 어디서든 맵을 볼 수 있다네. VB 메뉴에서 맵을 선택하면 지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니 기억해주게나. 그럼 루이지군, 요컨대 자네는 이런 식으로 맵에 의지해서 이 호텔 플로어를 탐색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찾아내고 새로 갈 수 있게 된 플로어도 탐색하면서 자네의 동료들을 되찾으면 된다네. 하하하! 좋아, 그럼 탄생을 시작하기 전에 BB 통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 리지군, 한번 플러스를 눌러보게나! 아리따 박사와 이야기하기! 하하, 마이크 테스트! 하하하, 나는 천재라네. 하하하. 아, 좋아, 통신을 문제 앞서 보이는군. 자네 앞으로 내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네. 리지군, 내키면 언제든지 연락하게나. 가끔은 내가 이 어드바이스도 해줄 테니 말세! 그리고 로그북을 보고 싶을 때도 이야기하게나. 나는 자네 탐색 기록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이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해두고 탐색을 떠난 자네에게 일을 하나 주도록 하겠네. 자네는 이제 5층으로 알 수 있게 되었지. 나는 그 5층 한 객실에 머물렀었네. 내 가방이 있을 것에 루이지군, 그걸 나에게 가져와 주겠나? 내 방은 그러니까 맥도실이었더라. 뭐 맵을 보고 가면 도착할 수 있어. 건틀을 빌겠네. 자나 돌아오게나. 오케이. 5층이었으면 우리도 5층에 있었는데, 그지? 오, 엘리베이터가 좀 느리군. 오, 여기 뭐 무서워 죽겠어. 비가 오는 거 봐. 자, 우리 맵은 없어.
비비 비비 비비.